모르는 설계자 지민은 자신을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진행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지민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민은 도스 SI 아틀란티스 500을 보면서 6살짜리 조카 루시의 질문에 쩔쩔맸습니다. 루시는 차들이 왜 바짝 붙어 달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지민은 이게 드래프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차가 공기 중에 구멍을 만들고 뒤에 오는 차는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똑같이 빨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뒤에 오던 차는 빠져나와 축적된 이 파워를 사용해 앞의 차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루시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두 번째 차가 빠져나올 때 공기의 자체 구멍을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 왜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요? 루시의 날카로운 관찰 공세에 지민은 차량의 모멘텀에 대해 장광설을 늘여놓았는데 루시의 궁금증은 풀어진 듯 했지만 막상 자신은 그다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 솔리드웍스의 루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공기 역학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유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루시의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상의 바람 터널을 만들게 되고 바람 터널과 똑같이 이 경우 시간당 241km의 풍속으로 차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도로와 벽의 조건을 설정한 후 지민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기 역학을 차 두 대의 움직임으로 가상화하기 위해 지민은 공기 유동 속도를 표시합니다. 차에 닿는 풍속이 느릴수록 차에 대한 공기 저항도 낮아지고 주어진 속도로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엔진의 힘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차들이 6대의 차량 길이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도 12번 차는 앞에 있는 43번 차의 긍정적인 영향에 놓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차에 닿는 풍속은 시간당 241km의 주행 속도보다 훨씬 느리고 이로 인해 12번 차가 43번 차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민은 차들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양력과 항력을 측정할 수 있고 뒤차가 따라붙으면 앞차도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12번 차가 43번 차 뒤에 바짝 붙을 때 12번 차에 가해지는 항력은 두 차가 차 6대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약 반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43번 차에 대한 항력은 15% 줄어듭니다. 곧 두 대가 한 쌍으로 붙어 달리면 떨어져 있을 때보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12번 차가 추월하려고 빠져나오면 공기의 저항을 모두 받기 때문에 항력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43번 차에 대한 항력도 증가합니다. 43번 차의 항력이 12번 차만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지만 43번 차에는 축적된 동력이 없습니다. 추월 동작이 실제로 43번 차의 속도를 낮추게 되고 12번 차의 가속을 도와줍니다. 12번 차가 계속 앞서가면 항력이 계속 높아지고 이제 이 동작의 성공 여부는 엔진의 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대의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12번 차는 추월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엔진 출력으로는 12번 차가 앞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43번 차가 12번 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추월 동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덕분에 지민은 이제 루시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고 기대 이상의 확실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지민은 이제 경주차의 역학이 차량 속도는 물론 핸들링과 타이어 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라는 케이크의 장식에 불과하며 지민은 항상 간단한 질문을 통해 문제나 제품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민처럼 모든 기업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작동 가능 여부는 물론 작동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물리학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필수 정보와 제품의 성능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과 설계 모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보십시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리드웍스 현지 리셀러에 문의하시거나 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